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분석하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APK 파일을 이제 디컴 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있던 APK 파일을 자바 파일까지 우리가 생성을 해야만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JADX 같은 도구나 아니면은 바이트 코드 뷰 이런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료 도구는 JEP이라는 컴파일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파일, 그 APK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DEX 파일, 그 다음에 기존 클래스 파일을 자바 파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변환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요거에서 이제 호환 안 되는 그런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APK 어널라이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상적인 그냥 그 이전에 정상적인보다 이전에 자바 파일로 된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API가 조금 낮은 그런 호환성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시큐뱅크라는 APK 파일을 그냥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리고 컴으로 들어가서 요거 인시큐뱅크에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자바 파일로 다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전에 만든 지 오래된 앱이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최신 기반에서 만든 그런 코드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코틀린으로 된 코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코드인 것이고요. 이쪽으로 열면은 리소스 파일에 보면은 클래스 전 데스 파일 있죠. 이것들이 다 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열려고 하더라도 예, 분석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틀린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런 코틀린 메소드 정보들, 메타데이터 정보들인데 요것들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제대로 열리는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JADX에서도 안 되고 바이트 코드 뷰는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서 이 툴즈가 아니고 자, 볼까요? 예, 너무나 이제 기능들이 많아져 가지고 예. 자, 여기 보면 빌드 있죠. 예, 빌드에 Analyze APK 파일이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정상적인 코드, 아까, 아니고 정상적인보다는,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딨냐. 예, 베이스 APK 파일, 여기 있죠? 자, 이것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동일하고요. 이걸 열시면은 이렇게 구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비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구조는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근데, 클래스.dex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에이, 나오죠. 안에쪽에 계속 들어가 보시면은 클래스 정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show byte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 파일로 바로 변환되는 건 아니고요. show byte 코드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소스 코드를 smally 코드까지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트링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설정하는 정보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해석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코틀린 쪽에 이런 파일들이 그죠? 예,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들인데 이런 데이터 정보들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훨씬 더 좋죠. 예, 빠른 것도 분석하는 것도 빠르고 단지 이것이 이제 자바 파일로 이것을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틀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decompile kotlin to java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틀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쪽에서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데 공식적인 언어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코틀린으로 모든 것들이 다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틀린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은 자바파일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구조로 이제 바뀌기는 바뀌어요. 근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해두신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한 쪽에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다 해석이 정상적으로 다 됐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분석하는 거, 역분석이죠. 역분석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점점 추가가 돼요. 굉장히 기능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도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